내가 무대에 서 있을 때 그냥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. 그냥 핸드폰하고 그게 난 보이거든. 핸드폰을 보구나 궁금할 정도로 저 핸드폰에 보이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나보다 더 관심 있다라는 거잖아.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위축됐단 말이야.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고 나를 아주 목소리 좋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라비라는 뭐 아티스트는 누군가의 자부심이고 자랑이란 말이야.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이러는 대단한 사람이야. 근데 또 누군가는 관심도 없지만 굳이 뭐 한마디 하자면 별로야 이런 말을 할 만큼 그 누군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구리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공존하는 거지. 첫 소절이 누군가의 자랑이자 누군가의 병신인데 그 얘기를 쓰고 그 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울컥하는 거야. 누군가의 자랑인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한테는 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에 대한 울컥함이 합쳐져.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재수없기도 하고 이게 공존하는 되게 묘한 감정이었어. 그래서 나도 태어나서 거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고 그렇게 딱 만들고 힘이 다 빠졌지.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. 누군가의 자랑이자 누군가의 병신 누군가의 지붕이자 누군가의 발밑바닥 모두가 날 인정하지 않아도 돼. 이미 내 팬들은 고개를 하루 위로 크게 끄덕이고 웜질을 올리고 있어.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남들에게 다 맞추지 않아. 거세게 비바람들이 날 덮쳐와도 난 그 한가운데서 중지를 높이 들 거야. Fuck you 난 멈출 시간 없어. 맨 처음 믹스테이프 냈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지. 왜냐면 나는 그 믹스테이프가 음악적이나 완성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. 먹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야, 너 그러면 더 준비하고 더 잘할 게 보여주지 왜 벌써 괜히 결과물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사서 욕을 먹냐. 근데 이걸 해야 다음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. 내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열 발을 걸어야 되는데 아홉 발을 건너뛰고 마지막 한 발만 걸을 수가 없잖아. 첫 번째 발이 되게 엉망이어도 일단 걸어야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래서 내거든. 나 스스로 더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느끼고 얻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더 멋있게 걸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고 싶어. 난 라비야. Yeah, where am I? Where am I? 난 어디쯤에? Yeah, yeah. Yeah, where am I? Where am I? 난 저기쯤에? Yeah, yeah. Yeah, where am I? Where am I? 난 과거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. 난 내 미래를 달아내 저 세상과 전부를 미리 봤어. Don't worry.